페이탈리티. 네, 그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려 전작인 모탈 컴뱃 11으로부터 약 4년 만에 귀환하였으며 얼리어 엔진 3를 드디어 벗어나 얼리어 엔진 4로 갈아탄 이 모탈 컴뱃 1은 다시 한 번 더 시리즈를 리부트하여 새로운 게임플레이 메커니즘과 함께 약 30년간 이어온 모탈 컴뱃의 전체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작성되었습니다. 친숙한 캐릭터들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했고 배경 이야기 그리고 캐릭터들 간의 관계를 이제 한 차례 더 알아나가게 됩니다. 참고로 이 타이틀은 시리즈 두 번째로 리부팅되는 타이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이번 타이틀은 시리즈 최초로 한글화가 시도되었다는 점이에요. 국내나 여러 동아시아권 쪽은 모탈 컴뱃이 너무 잔인하다는 이유로 정말 거부된 적이 많았고 이번 타이틀도 마찬가지였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이번 작품은 한글을 공식적으로 지원해 PC 플랫폼에서 한글로 플레이가 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한글 번역 퀄리티도 나쁘지 않아서 스토리가 꽤 볼만했어요. 이전에 안 한글이었던 게 한글이 되니까 속이 시원하더군요. 정말도 되지 않았지. 국내 스팀 지원하게다 결국 우회 구매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글을 지원해준다? 스탑빌드야, 넌 뭐니? 뭐하고 있니? 모탈 컴뱃 1의 이야기는 모탈 컴뱃 11 애프터매스 확장팩 스토리 이후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약 3년이 지났으니까 스포를 해도 괜찮겠죠? 예, 이번 후기에는 좀 스포일러가 많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이 점 조심하시고. 아무튼 레이든으로부터 신이 된 리우캉이 크로니카를 무찌르고 현실을 구한 후 세계를 다시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 시간을 재설정시킨 뒤의 내용이 모탈 컴뱃 1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관이 결국 첫 번째 세계관과 동일하게 짜여졌어요. 어스렐름은 평화롭고 아웃월드는 신대의 여왕이 통치하여 모탈 컴뱃 토너먼트가 계속 개최되고 있습니다. 악당인 생숭은 완전히 없을 수는 없고 사기꾼이 되어 나오지만 누군가의 의뢰 다시 악당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을 감지한 리우캉은 레이든과 쿵라오 그리고 자니케이지, 켄시와 같은 영웅들을 모아 생숭의 계획을 다시 저지하려 듭니다. 캐릭터 개성도 여전히 매력적이에요. 영화 강의자 배우인 자니 케이지는 초반부가 흡사 인디아나 존스 같았지만 정말로 영화 촬영 중이었고 중간마다 영화와 관련된 대사를 내뱉어 유머러스한 장면들을 많이 배출시킵니다. 또 켄시는 과묵하지만 자니 케이지와 계속 호흡을 맞추고 리우캉도 어쩔 때 자니 케이지의 농담을 듣고 좀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What in the actual fuck? Good evening, Johnny Cage. I am Liu Kang, protector of Earthrealm. May we enter? Nothing's being shot here tonight. You sure you're in the right place? 이 총 15개 챕터로 구성된 캠페인은 하나하나 볼 때마다 재밌어요. 계속 새로운 스테이지와 배경, 해당 챕터 속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결정돼 적들과 싸워나가게 됩니다. 여전히 모탈 컴뱃 캠페인스러운 느낌입니다. 연출도 좋고요. 그래픽 비주얼은 얼리어 엔진 4로 제작돼 전작보다 더 사실적이고 깔끔하고 선명한 그래픽 품질로 맞이하게 됩니다. 시네마틱 컷신들도 가히 인상적입니다. 캐릭터 모델링이나 환경 품질은 더 영화 같아졌고 장면 하나하나 몰입감도 좋아요. 생숭의 초반 표정 연기가 정말 압권입니다. You will put the realms at your feet. 여러 애니메이션이 정말 좋고 PC 최적화도 준수해 권장사양과 얼추 맞으면 쾌적한 환경에서 플레이가 가능한 격투 게임이에요. 허나 역캐들이 점점 무거워지는 듯한 느낌은 저만 드는... 자, 이제 본격적인 게임 플레이 시간입니다. 게임 플레이는 그냥 기존 모탈 컴뱃과 똑같이 1대1 격투로 되었고 체력바가 갖춰졌으며 상대 체력을 전부 다 다운시키면 마지막 모탈 컴뱃만의 아이덴티티이기도 한 페이탈리티 기술을 사용해 더 고우하고 난폭한 피니시 컷신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마다 잔혹한 페이타 블로우도 더불어 말이죠. 이게 너무 잔인해서 모자이크로 다 가렸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간단해 보이겠지만 네덜랜드 스튜디오는 이번 리부트로 게임 플레이를 한층 더 개선시켰습니다. 무엇보다도 눈에 크게 띄는 건 카메오 시스템입니다. 약간 나루토 닌자 스톤과 비슷한 태그 메커니즘인데 초반 플레이어블 캐릭터를 선택하면 총 15명의 카메오 캐릭터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카메오 캐릭터로 상대 콤보 동작을 방해한다거나 아니면 상대를 잡아 더 화려한 페이탈 블로우 장면과 함께 강력한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원풀 원이다 보니 그 데미지가 강하긴 해요. 프로스트를 동료로 삼아 얼음 공격을 추가로 얻는다거나 사리나의 화용 공격 등 다채로운 기술들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 인베이전 모드로 모탈 컴뱃 속 세계를 하나씩 탐색해 나가며 CPU들과 계속 대전하고 새로운 커스터마이징 요소들을 획득해 캐릭터를 꾸며 나갈 수 있습니다. 해당 플레이어블 캐릭터 랭크가 올라가면 또 새로운 보상들을 매번 획득해 나갈 수 있죠. 타워 모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중간마다 뭐 미니게임 요소들도 갖춰져 있어 이 심심함을 덜어내기 위해 노력한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드가 그닥 몇 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게임 재밌어? 꽤 중독적입니다. 중독성 있는 이 전투 시스템이나 계속 넘치는 스테이지 그리고 매력적인 캐릭터 디자인과 재밌는 스토리 등 모탈 컴뱃 1은 모탈 컴뱃 시리즈를 어느 정도 즐겨오신 분들에게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드가 몇 개 없는 것 같고 스토리 전개가 약간 좋지 않게 흘러간다는 거 뺀다면 모탈 컴뱃 1은 여전히 훌륭한 격투 게임이에요. 콤보 조작이 요즘 스트리트 파이터 6나 철권 8보다 좀 어렵고 헷갈리는 점도 아쉽지만 익숙해지면 점차 쉬워질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격투 게임이라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최신 게임 후기나 소식은 게임컬러 구독 한 방이면 끝! 언제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